자, 안녕하세요. 마리코스트입니다.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. 제가 요즘에 영상이 좀 뜸했죠. 뜸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자잘이하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사실 좀 창고에 들어가고 있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하고 저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,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짬짬이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고요. 오늘 이제 창고에 가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것 중에 일부 품목이 오늘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, 통관이 끝나서 드디어 이제 저희 창고로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. 아직도 들어올 게 정말 많은데,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고 있고요.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. 아, 마린코스트의 물건들이 이렇게 뭐 거창하게 들어오냐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이제 저희 마린코스트가 하고 있는 건 사실상 그거예요. 실제 제조원과 판매원이 많이 달라요. 예를 들면 우리 식품들처럼. 식품들도 예를 들어 우리가 롯데에서 나온 어떤 음료를 사 먹었다 치지만 실제 그 생산자는 다른 곳에 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실제 생산자와 유통자는 많이 다릅니다. 물생활도 다를 바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제품의 가격을 결정 짓는 것은 이 단계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실제 생산자는 생각보다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질 않아요. 그리고 실제 생산자들은 정말 생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고, 때로는 저희가 금형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마린코스트가 하고 있는 방식들은 원천으로 가고 있어요. 그 원천으로 가서 실제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과 실제 거래를 하고, 저희가 금형 투자라든지 포장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들어오는 시간, 그 제품이 실제 생산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실제 제품을 개발할 때 투입해야 될 노력도 상당히 큽니다. 제품을 설계하는 거는 물론이고, 그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,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포장 사양까지 다 저희가 인발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오늘 들어올 제품들도 실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제품을 설계하고 시작했던 거는 거의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. 6개월 전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이고, 그게 드디어 2023년 3월에 돼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그런 제품들이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죠. 내가 설계한 대로, 내가 기획한 대로 잘 나왔을까? 그리고 실제 제품에 문제가 없을까? 정말 확인 계속 거쳐서 소비자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, 그래도 항상 뭐 중간중간에 제조자로부터 사진을 받고 진행 과정을 보지만, 제가 실제 제조하는 곳에 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, 실제 제품이 도착했을 때 내가 생각하던 그대로 도착했는지 그에 대한 또 여부가 남아 있거든요. 오늘은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날이기도 하죠. 그래서 아무튼 뭐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기도 한데, 이 기분 좋은 날이 정말 기분 좋게 끝나려면 제품이 또잘 들어와야 하는 거죠. 만들어진 것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런저런 뭐 로딩, 언로딩 과정에서 데미지가 또 있을 수 있고,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다 확인을 해보고 정말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창고로 가서 어떤 상태인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이제 창고에서 물건을 좀 빼야 되는데, 물건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. 와, 지금 마린코스트 해수욕장에 저희 수조들의 날이 추워가지고 저희가 창고 정리를 못했어요. 이제 날이 좀 따뜻해졌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? 아, 박스가 찌그러졌네.
일단 오늘은 대충 창고 안에만 집어넣고 그리고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찾아야죠. 뭐가 들어있는지. 마린코스트 라운드 베이스 50mm. 자, 이게 프렉 베이스만 10가지거든요. 다 섞여 있나 지금? 이거는 80mm. 다 섞여 있네. 아, 이거 어떻게 다 찾냐. 어디 보자. 자, 그럼 실제 어떻게 물건이 들어왔는지 볼까요? 자, 이 제품은 마린코스트의 30 라운드 베이스입니다. 자, 이런 느낌이고요. 한쪽 면에는 이렇게 요철이 있고 다른 쪽 면은 이렇게 매끈한 형태입니다. 와,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. 이렇게 벌크가 있고 100개짜리예요.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10개짜리, 20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여기서 다 찾아야 되는데. 아, 자,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? 짜잔. 자, 이거는 마린코스트 양말 필터 용 리필 필터입니다.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해서 가격을 현저하게 낮춰드릴 겁니다. 아, 이것도 오늘 들어왔네요. 많이 기다렸던 제품인데 마린코스트 제품 사용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이렇게 찾았는데 사실 다 못 찾았어요. 보시면은 같은 사이즈에 이렇게 벌크가 또 있고 수포장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찾고 저도 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. 아, 이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쵸? 3cm짜리 사각형 베이스. 그런데 훨씬 깔끔하죠. 아마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그런 산호석 베이스랑 비슷할 텐데 사실 프렉 베이스는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. 이게 좀 얇아서 커팅이 가능한 사이즈여야 하기 때문에 썼을 때 예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여야 하죠. 5cm 규격이고요. 그리고 라운드 3cm짜리, 5cm짜리, 그리고 이렇게 7cm짜리가 있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플러그는 네 가지인데 너무 귀여워요. 완전히 변태스러운데 이거는. 이거 봐보세요. 15mm 플러그입니다. 딱 그냥 아크로 프렉 한 점 올리거나 아니면 버튼 같은 거 두세 쪽 있으면 너무 이쁘겠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다양한 산호를 가져가기 위한 굉장히 초소형 미니 베이스죠? 쓸모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해봤고요. 이렇게 15mm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0mm. 20mm는 좀 익숙한 사이즈죠? 그리고 30mm. 30mm도 많이 보셨을 사이즈고 그리고 또 좀 더 큰 플러그들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40mm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이거 같아요. 이게 뭐냐면 자, 바로 마린코스트의 카메라 렌즈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이거를 열면 렌즈가 들어있는 거죠. 열면 이따시만한 아주 큰 렌즈가 들어있고 렌즈하고 필터하고 필터 캡이 동봉되어 있죠. 딱 필요한 기능만 담았습니다. 자, 이제 이 제품도 조만간 만나실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제 뒤에다가 오늘 들어온 제품들 1차적으로 싣고 저희 마린코스트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아까 나올 때 낮이었는데 이제 벌써 해가 지네요. 일단은 뭐 아까 배송 오면서 약간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제품에는 손상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제품들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저희가 기획한 대로 잘 도착한 것 같아요. 다행스럽고요. 좀 내심 좀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잘 들어오면 또 뿌듯하죠.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눈앞에서 현실화가 되고 고객분들께 실제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그거를 잘 사용을 해주시면 저희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
자, 오랜만에 제가 브이로그를 찍었는데, 이렇게 오늘 하루는 저희 새로운 마린코스트의 제품들, 실제 물건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렸고요.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